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2일 동양대학교에서 제1기 의정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역량 증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정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을 초빙해 1교시에는 지방자치와 의정 모니터단의 역할, 2교시에는 의정 모니터단 정책 제안 및 각종 활동 보고서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단원들은 지방자치의 개념부터 의정 모니터단의 역할 및 향후 수행 업무들을 배웠으며 오후에는 의정 모니터단 2019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의정 모니터단 출범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발전 방향 및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자율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성수 의장은 의정 모니터단 역량 증진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지역 주민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내주었으면 한다며 또한 동두천 시의회에서도 의정 모니터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성수 의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시의회 의원들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나무 지역아동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드림장애인학교, 효담원 노인전문요양센터, 보산지역아동센터, 동두천농아인협회 등 총 7곳을 방문해 쌀과 라면, 휴지 등 정성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동두천 시의회는 매년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며 감사와 사랑의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정문영 의원과 박인범 의원, 김은호 의원, 김승우 의원이 동두천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유튜브 센터 건립 촉구, 도심숲 조성 제안, 두드림 5060 청출로드 조성 사업 병행, 큰 시장 세아프라자 인근 주차장 조성 촉구에 대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기획 감사 담당관 소관에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지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등 총 19건이 상정됐습니다. 한편 동두천 시의회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기로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최금숙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이 활동할 계획입니다.